넷째 번 강의, 여러분 내 강의에 빠지지 않고 성실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은 토성의 위성, 토성이 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 20개 그 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그만 것들 헤아릴 수 없는 거, 우리가 망원경으로 잘 포착이 안 되는 거, 이런 거 다 합하면은 토성 주변에 위성이 도는 게한 60개가 되는데 그 중에 큰 것이 20개나 됩니다. 근데 토성이라는 그 행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참 아름다워요. 그 토성에 띠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띠가, 토성에 지금 띠가 토성하고 다 있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띠는 띠대로 그냥 또 있고 토성은 토성대로 안에서, 그리고 또 토성은 토성 혼자서 자전합니다. 자전하는데 띠가 같이 도는 것도 아니에요. 그 쉽게 얘기해서 모자를 썼다. 우리가 모자 썼는데 그 모자가 머리에 단 데가 하나도 없다. 그랬을 때 바람이 불면 그냥 날아가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그런 식으로 띠가 돼 있는데, 태양이 먼 데서 토성을 잡았다입니다, 인력을. 그래서 이 토성이 도망가지 않고 태양 주변을 도는데, 어떻게 잡아다니길래, 무슨 일이 있길래 이 띠가 45억 년 동안 벗어지질 않고 그냥 존재하느냐. 이거는 지금 과학자들이 풀지 못하는 거예요. 이 토성 띠를 연구하러 탐색선을 여러 번 보냈는데, 그런데 그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이 띠는 떠 있습니다. 토성하고 전혀 붙어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성이 잡아다니는, 이 띠를 잡아다니는 무슨 인력이 있는데, 응? 그 있는데 태양이 또 잡아다니는데, 토성 전체가 띠와 함께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데, 이 띠의 그 위치가 변하거나 오르락내리락 하거나 띠가 벗겨졌다가 다시 뭐 내려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띠가 있는 대로 도는 겁니다. 이 역학 관계도요, 아주 신비스러운 거예요. 이게 나사에서 과학자들이 토성의 띠를 분석하고 아무리 연구하더라도 그게 안 풀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토성이 띠를 가지고 있으며, 그 띠가 태양과 인력 관계에서 변함없이 그 토성의 적도의 위치에 그냥 머물러 있느냐.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그 태양계에 있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도는 8개 행성 중에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교육적으로 어린애들 데리고 그 어디 천문대에 가서 망원경으로 보면은 거기 설명한 선생님이 제일 먼저 토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애들이 깜짝 놀라요. 이 토성이 가깝게 보이는데, 여기 지금 이 그림에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망원경으로 그걸 계속 보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 해가 기다리는데도 계속 그 신기해가지고. 그리고 이 토성띠가 또 이렇게 토성이 가만히 있는 것인지 토성도 함께 움직이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망원경으로 보면은 이 토성의 띠가 조금씩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그게 아내 건 가만히 있고 띠만 움직이는 것인지 아내가 함께 움직이는지, 그것이 망원경으로 식별이 안 돼요. 이렇게 아름다운 토성인데, 이 토성의 그 주변을 돌고 있는 60개의 위성 중에 제일 큰 것들은 20개인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타이탄이라는 그 위성입니다. 토성의 달 중에 타이탄. 근데 그 타이탄의 크기는 지구보다는 좀 작고 우리 달보다는 큽니다. 그러니까 달과 지구의 중간쯤 되는 그런 크기입니다. 그런데 토성에 돌고 있는 위성 중에는 제일 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 관심이 있느냐? 그러면 제일 먼저 갈릴레오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뭐1400몇 년대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천문학자로요. 허위겐스라는 사람이, 허위겐스라는 그 네덜란드 홀랜드 사람이 갈릴레오와 같은 동시대 사람인데 망원경을 가지고 토성의 위성 뒤에 타이탄을 발견했어요. 제일 먼저. 그래서 이제 이 타이탄은 허위겐스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발견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토성까지 가는 그 탐색선을 유럽에서 그 에사라 그럽니다. 유러피안 스페이스 에이전시. 그래서 나사와 같은 건데 나사는 미국의 우주국이고 에사는 유럽의 우주국인데 유럽에서 유럽 연합이죠. 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뭐 이런 큰 나라들이 합해 가지고 유럽 공동체를 만들어서 유럽 우주국. 거기에서 한 7년간 걸려서 카신이라고 하는 이 토성의 탐색선을 만들었어요. 만드는 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걸려 가지고 지구에서 쏴서 토성까지 가 가지고 그 탐색선 카시니가 이 토성의 주변을 돌고 있고 거기에 아들 탐색선을 하나 실었어요. 그거를 타이탄에다가 내려놓는 겁니다. 그냥 연착시키는 거죠. 그 모선에서. 그래 그 타이탄에 내릴 그 자선, 아들 역할을 하는 그 탐색선은 이름을 허위겐스라고 붙였습니다. 그 허위겐스 타이탄을 발견한 사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카시니 허위겐스인데 그 카시니 허위겐스가 언제 그 올렸냐 그러면은 1997년 10월 15일에 에사 유럽 우주국하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미국의 케이프 캐나베랄에서 쐈어요. 그래가지고 그 궤도에 진입한 게 얼마나 걸렸냐 하게 되면은 2005년, 8년 만에 지구를 떠나서 8년간 그 토성을 가가지고 2005년 1월 4일에 카시니가 그 아들 탐색선 허위겐스를 부착한 채 토성의 그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궤도에 진입한 것이 지금 여기 사진에 이렇게 됐는데 이 위에 떠 있는 것이 이게 카시니 어머니 모선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지금 떨어뜨려 가지고 내려가고 있는 것이 허위겐스 자선입니다. 그 지금 아래 벌겋게 있는 것이 타이탄이고 그 타이탄에서 멀리 토성이 보입니다. 이 토성 주변을 도는 위성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이 허위겐스 자선을 탐색선을 그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에다가 내려가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착했습니다. 표면에 타이탄 표면에 안착한 것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낙하산을 달아가지고 이 기계가 망가지면 안 되니까 그 표면에 무사히 안착했는데 이미 토성은 지평선에 다와 닿았어요. 토성이 이렇게 떴다 졌다 하는데 사실은 토성이 떴다 졌다 하는 게 아니고 타이탄이란 달이 토성을 공전하다 보니까 그 타이탄 표면에 가서 보면은 토성이 우리가 해가 졌다 떴다 졌다 하는 것은 토성이 토성이 지금 져서 그 타이탄의 지평선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그때 낙하산을 달고 이 허위겐스가 거기 착륙했습니다. 그럼 그래서 거기서 뭐를 발견했느냐 그러면요. 이 타이탄에 물이 있습니다. 호수도 있고. 호수도 물이 있는데 그 물은 농도가 메탄 가스가 녹아 있어요. 그다음에 질소하고 그래서 메탄 가스와 질소 가스가 그 물에 녹아 있어서 거의 7, 80% 물이 그래 돼 있고 그 물이 또 증발해서 올라가서 대기권까지 올라갔다 비가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메탄 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와 아주 비슷하고 대기권도 있고 물도 있는데 그 물은 우리가 먹으면 죽어요. 메탄 가스로 가득 차 있고 질소로 차 있고 그래서 질소 뭐 마시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타이탄 표면에 있는 그 호수 그걸 상상해 가지고 이제 2020년에 또 보냅니다. 그때는 타이탄에 갖다 생명체를 거기다 보내려고 하는데 그 타이탄 표면에 있는 호수가는 안 되고 그 타이탄을 구멍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면 지하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은 메탄가스나 질소가 녹아있지 않은 깨끗한 지구와 같은 물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런 탐색선을 낙하산 달아서 표면에 내리고 난다면 굴착기가 있어가지고 파고 내려가가지고 타이탄의 지하에 있는 물 거기다가 우리가 여기 지구에서 싣고 간 조개라든가 새우라든가 이런 물고기를 거기다 한번 넣어서 사냐 죽냐 테스트를 해보려는 것이 2020년입니다. 그 지금 상상으로 그림을 그린 거는 그 타이탄의 호수에 물이 아주 아름다운 호수에 그 메탄과 질소가 녹아 있는 호수를 연구하는 것을 그거를 상상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 기구가 있어가지고 떠 있고 여기 그 탐색 이 물이 이게 우리 지구에 있는 물이 아니고 토성의 타이탄에 있는 물은 이거는 아주 먹으면 독극물입니다. 이거는 메탄과 질소가 녹아있는 그러나 물이에요. 그래서 출렁대고 이 호수가 표면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거기 우에는 아주 높이 떠 있어요. 카시니 그 탐색 모선이 떠 있고 여기 지평선으로 토성이 또 가라앉는 모습이 보이고 여기 기구가 있어가지고 여기 뭐 탐구하는 것들이 전부 다 있어서 여기서 서로 무선으로 교신하면서 이 물의 성분과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해서 여기서 또 이리로 연락하면은 여기서 또 지구로 정보를 보내줍니다. 이것을 상상으로 2020년에 이런 거를 연구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떠 있는 그 호수가 그 타이탄의 물에 떠 있는 호수가 거기에 성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거를 정수해서 생명체 지구에 있는 생명체가 그 물을 흡수하고 해서 살 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테스트도 해보고 그래서 2020년에 타이탄이라는 그 지구보다 조금 작고 달보다는 큰 그런데 지구의 생명체를 그쪽에 보내서 살게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제 그런 연구가 2020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제부터 이 과학적인 지식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서 신학적으로 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토성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성과 마찬가지로 가스형입니다. 띠가 있지만 그 둥근 공은 가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내릴 수가 없어요. 내리면 육지처럼 이렇게 이게 아니고 그냥 가스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 토성 주변을 돌고 있는 그 위성들이 암석형이에요. 그래서 바위돌도 있고 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중에 20개 중에 제일 큰 것이 지구보다는 좀 작고 달보다는 좀 크지만은 타이탄이라는 그거를 지정해서 거기에 모든 그 생활 환경과 이런 거를 조사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달에도 그런 기계를 보내고 화성에도 이런 탐색선을 보내고 또 목성의 달도 있습니다. 가니메데라는 거기도 보내고
토성의 이 위성인 타이탄에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사는 것이 불편하고 여기에 만족하지 못해서 더 좋은 데를 찾기 위해서 찾는 것이냐? 무슨 이유냐? 그겁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지구를 떠나면 우리 인간은 지구만큼 좋은 데서 살 장소는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데 왜 이걸 하느냐 그러면 혹시라도 물이 있고 그런 장소에 무슨 생명체가 없는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죠. 그래서 토성의 타이탄이라는데 그 메탈 가스도 있고 그런데 무슨 미생물이라도 좋으니까 혹시 그 호수 밑바닥에 무슨 생명체가 살지 않는가? 아니면은 그 타이탄 그 내부로 들어가서 그 타이탄의 그 지하에 있는 큰 바다 거기에는 또 무슨 생명체가 없는가? 이런 걸 조사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거를 돈을 많이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하는가? 그거는요, 간단합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중에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펑세라고 하는 생각한다. 인간이 생각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위대하다. 그런 글을 썼어요. 근데 거기다가 무슨 얘기를 썼냐 그러면 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인간의 실존이 어떤 것이냐 그런 거에서 비교했습니다. 이렇게 캄캄한 밤하늘에 외롭게 그냥 날개치고 날아다니는 나비가 딱한 마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라 이거야. 같은 친구도 없고 잠자리도 없고 비슷하게 생긴 놈도 없고 곤충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캄캄한데 생명체라고는 이 나비 한 마리가 날개치고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외롭냐. 나같이 생긴 이런 친구가 없겠나? 그런 생각이 그 나비에게 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포감이 온다 이거야. 이렇게 캄캄한데 나 혼자만 생명체가 있구나. 무섭다 이거야. 그러면 처음에 외로움이 공포감으로 진전되고 공포감이 오게 되면은 전율하게 된다. 몸을 떨게 된다. 우리 인간의 실존이 바로 그런 것이다. 여러분,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 거 좋은 겁니다. 창세기에 있잖아요.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된다. 혼자 사는 거 외롭습니다. 외로움은 무엇으로 진전되느냐 하면은 공포로 진전됩니다. 그다음에 외로움이 공포가 되게 되면은 그다음에는 무서워서 떨립니다. 몸을 떨고, 그래서는 결국은 어디로 나가느냐? 내가 이 세상에 살 수가 없구나. 그런 우울증으로 나가지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기본 공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구에만 우리 생명체가 있구나. 태양계에서. 응? 달에도 없고, 없다. 화성에도 없고 찾아봐도 없다. 태양계 안에서 생명체가 전혀 없다. 그러면 우리 지구에 66억 인구가 살지만도 이 지구 자체는 외로운 생명체다. 지구의 생명체들이 많지만은 태양계로 보면은 외로운 고독한 지구다.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 고독한 지구가 공포스러운 지구로 진전됩니다. 이 지구에서 사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지구에서 사는 생명체들이 벌벌 떨고 이래 돼서 불안하고 불안과 공포로 진전돼 가지고 결국은 생을 포기하는 데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우주 연구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고 8년이 걸려서 토성까지 뭘 보내고 하는 이유가 지구가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외롭지 않게 해서. 외롭지 않아야 지구에서 사는 게 무섭고 공포스럽고 그런 게 아니고
또 무섭지 않아야 우리가 아주 근심스러워서 떨고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이런 지구에서 못 살겠다. 이러한 결론이 납니다. 무의식 중에 우리 인간은 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주 나쁘게 된 게요. 인간들이 많으면서 자꾸 도시가 늘어나면서 그래서요. 자연 내 생태계에 동물들이 살 수 있는 그 환경이 자꾸 줄어듭니다. 오죽하면 멧돼지라는 놈들이 그냥 사람들 사는 동네에 습격으로 옵니다. 그냥. 왜 자기네들이 그 거하는 자연적인 그 스페이스가 에어리어가 자꾸 축소되니까. 그러면 인간에게 보복하는 거죠. 만일에 이 지구에 인간만 살고 동물이란 동물은 다 없어졌다. 얼마나 인간이 외롭겠습니까? 인간이 인간만 쳐다보고 산다 이거야. 새도 없고 짐승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그거 상당히 외롭습니다. 우리가 자연에 애들 데리고 가면요. 에? 잠자리가 내려와 앉으면 그렇게 좋아서 그거 쳐다보려고 말이야. 엄마 엄마 잠자리 있어 잠자리 있어. 그게 뭔지 압니까? 인간의 친구 노릇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닌 생명체가 있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에? 그런 겁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라도 거의 좋은 거예요. 나 아닌 생명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외롭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뭐 누가 감옥에서 독방에 있는데 거기서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그게 그렇게 좋아가지고 바퀴벌레다 먹일 거 주고 막 이래가지고 그랬다는 그 무슨 그 감방 기록 쓴 사람이 있대요. 그게 보통 집에서는 바퀴벌레 나오면 죽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감옥 안에서는 나 혼자 외롭게 있는데 바퀴벌레가 한 마리 기어다니는 게 아주 좋은 친구예요. 그거. 어? 그래서 소중히 보호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지구가 인간이 아닌 동물이나 곤충이나 새나 이런 것들이 함께 사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많은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만 창조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다른 생명체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외로워하지 말라. 여기서. 아담아 너 에덴 동산에서 외로워하지 말라. 외로움이 있으면은 사는 것이 두려워지고 공포감에 있게 되고 그 무서워서 떨게 되고 그러지 마라. 네 친구들이 많다. 그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외롭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2의 하나님의 형상인 여자를 만들어서 친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돕는 배필이라고 우리에게 번역이 됐는데 그 오리지널 단어는 순 에르고스입니다. 순 에르고스인데 순이라는 것은 그리스 말로 써는 그 함께 한다는 위드 같이 한다는 거고 에르고스라는 건 뭐냐면 어려움이에요. 어려움, 고난, 어려움을 같이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게 돕는 배필이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어려움을 쉬워한다. 이런 게 우리말로는 동고동락한다. 동고동락하는 배필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뭐가 부족하니까 도와줘야만 되는 존재고 여자는 뭐 도움이 필요 없고 원래 똑똑하니까 뭐 이런 뜻의 돕는 배필이 아니고 순 에르고스라 서로 기쁨과 고통스러움과 고난과 이거를 나누는 거다. 이러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살고 또 두 사람만 비둘기 같이 살아도 또 외롭습니다. 거기 자식이 생기고 그 어린 아기가 하나 재롱 떠는 게 얼마나 그 좋은 건지 압니까? 그런 거 모르는 그냥 자식 없는 부부 그건 외로운 부부예요. 그래서 파스칼이 얘기하는 것처럼 외롭다는 개념은 참 위험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정서의 불안하고 공포
이런 것들이 외로움에서부터 파생된다. 이것이 파스칼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파스칼이. 그러니까 파스칼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너네들이 도박을 두고 말을 둬서 도박 둬서 왕창 따는 거를 원하는데, 내가 걷다 비교하면 도박 중에 잃는 거는 하나도 없고 100% 따는 것만 있는 도박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다 이거야. 도박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데다가 말을 두는 거 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데다 말을 두는 거 하고 하면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데다가 말을 뒀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없는 걸 땄다 이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안 계신 걸 땄어. 없는 걸 땄다는 건 그거는 딴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편에다가 내가 말을 두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더라도 잃는 건 없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100%를 따는 거다. 그래서 도박을 해서 따는 게 분명한, 100% 내게 이득만 있는 경우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데다가 도박을 하는 것이다. 이게 파스칼이 수학자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데 파스칼이 어떤 사람이냐? 그 외투를 항상 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그 외투 안감을 누가 뜯어보니까 그 안에 헝겊이 나왔어요. 쪽지가. 글을 썼어요. 프랑스 말로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나는 이제부터 과학자의 하나님, 수학자의 하나님, 철학자의 하나님은 안 믿겠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아주 준비된,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는 얘기가 많아요. 이 우주가 태양계가 어떻게 생겼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로고스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원리가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것 중에서 이거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얘기 많아요.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런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과학적인 하나님을 섬기자. 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난 파스칼을 좋아해요. 파스칼 자신이 과학자예요. 수학자 중에 수학자예요. 그런 사람이고 철학자 중에 철학자예요. 프랑스에서 자랑스럽게 내놓은 과학자고. 그래서 지금 기상 이거 기압 공기의 압력을 잴때그 파스칼이 단위입니다. 아, 공기 기압이 몇 헥토 파스칼이다 그래요. 그 파스칼이란 이름이요, 대기권의 공기의 압력에 대한 단위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과학을 마스터한 사람이 파스칼이고, 또 파스칼이 유압, 액체를 밀게 되면은 그 압력이 여기서 미는 압력이 100% 저쪽에 전달된다.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만드는 치트로엥이라는 자동차가 있어요. 그거는 자동차 이렇게 쿠션에 스프링을 넣지 않고 액체를 넣습니다. 파스칼의 원리예요. 그 액체를 넣어가지고 차가 이렇게 내려앉아도요, 금방 올라오고 쿠션이 스프링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는 차가 비탈로 내려가게 되면요, 앞에 있는 피스톤에다가 액체를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피스톤에서는 액체를 좀 뺍니다. 그럼 차가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앞이 들리지 않겠어요? 앞이 들려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올라갈 때는 또 차가 이렇게 돼서 올라가면 불안하니까 뒤쪽에 피스톤에다가 액체를 많이 넣고 앞에 액체를 좀 뺍니다. 그럼 이렇게 돼서 올라갑니다. 이게 자동차 쿠션도 작용하지만도 자동차에. 그리고 사람이 많이 타고 물건을 많이 실으면 내려앉지 않습니까? 내려앉으면 아래 길에 울퉁불퉁한 데 가면은 차체가 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5명 꽉 타고
뒤에 트렁크에 짐을 잔뜩 실었을 때는 여기서 딱 하나 미는 게 있어요. 밀면 액체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무게로 내려앉은 거를 다시 또 올립니다. 액체를 많이 넣으니까 팽창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타더라도 비어있는 자동차의 높이를 유지해가지고 달립니다. 이게 파스칼의 유압의 원리예요. 액체를 가지고 압축하는 원리입니다. 그거를 이 시트롱에서 파스칼의 원리를 이걸 특허를 냈어요. 그래서 그 자동차에 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그런데 이런 파스칼이에요. 파스칼이 과학자고 엔지니어고 수학자고 그런 이 파스칼이 하는 얘기가 자기 몸을 보호하는 외투 안감 안에다가 써서 넣고 항상 그 생각하면서 외투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자기가 과학자고 자기 자신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과학자 중에 과학자고 수학자 중에 수학자고 철학자 중에 철학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뭐냐면 나는 과학자의 하나님, 수학자의 하나님, 철학자의 하나님을 안 믿겠다. 나는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런 과학적인 얘기라고 하지만은 저는 철저하게 성서적인 하나님을 믿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믿겠다.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성경이 의심스러워서 뭐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못 믿겠으니까 그래서 과학을 공부하고 성서에 있는 모든 얘기를 비판하고 그를 거부하고 그러기 위해서 과학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을 공부함으로써 성서에 있는 얘기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제가 모세의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에. 그게 맞는 말이다. 빛이 있어라. 그래서 빛이 있을 때 빅뱅입니다. 그게. 지금 우주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빅뱅. 그런 창세기에서부터 그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에 있는 우주에 관한 이야기, 별들에 관한 이야기 이런 거를 다 읽고 그게 타당성을 내가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설명하려는 거예요. 절대로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뭐 독일이나 스위스나 그런 데서 연구할 때부터도 남이 뭐 느끼지 못하도록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뭐 제가 머리 숙이고 기도 안 합니다. 강의실에 가서나 제가 혼자서 마음속으로 기도해요. 제가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느끼고 이러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생각에서 이탈되고 또 예수님의 그 복음에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탐구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래서 20여 년간 제가 과학을 공부하면서도 철두철미하게 성서에 입각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입각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성의 이 타이탄 이라는데 우리가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 것은 거기 가서 우리가 타이탄 지하에 내려가서 그 물속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보겠다. 그 욕구 때문에 이렇게 돈 들여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태양계에서 존재하는 생명체로 유일하다. 그 외로움을 그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혹시 다른 행성에 무슨 생명체가 없는가 이거를 연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상당히 오래전에 파스칼이 얘기한 캄캄한 밤에 한 마리 외롭게 나부끼는 나비 같은 존재가 태양계 속에 던져져 있는 우리 인간들의 생명이다 생각하면 얼마나 외롭고 끔찍하고 무섭고 두렵냐 이게. 이런 데서 우리가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끔찍한 무서운 것을
무서운 세계를 창조해서 여기서 살 때 막 공포에 떨고 그런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보호를 받고 아름답게 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외롭지 않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고 축복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축복 기도를 하셨어요. 그 축복 기도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 그거 아닙니까? 우리 모든 이 지상에 있는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것이 내가 너희들이 온 땅에 충만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세상을 창조했느니라. 그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외롭지가 않죠. 우리를 무서운 곳에 던지고 외로운 곳에 던지고 네가 알아서 살아가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 하고 그냥 손 떼신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를 보살피신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이야기 뭐 인간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인간의 이름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사람이 사는 지명 이름들이 그렇게 많이 거기 등재되지만서도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손떼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잘 창조했는데 너희들 이 안에서 알아서 하라 이거야. 네 책임이다 이거야. 우리가 무슨 일인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우리 JSTV 방송국. 네. 본사가 미국에 있습니다. 부산에다가 했어요. 우리가 기초를 잡아줄 테니까 뭐 장소 해주고 뭐 하고 자본 해주고 할 테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정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 해주고도 계속 보살피고 돈이 들어가면 계속 보내주고 그러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배워야 해. 자립정신도 좋습니다. 제가 아주 내용을 여기서 그 좋은 오늘 과학적인 강의를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잡담에 해당하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어저께 여기 부산에 왔지 않습니까? 와서 부산역에 도착했는데 우리 박영주 목사님이 차를 가지고 마중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JSTV 길을 모르시니까 차 타고 이렇게 오십시오. 참 고맙죠. 또 끝난 다음에 제가 숙소까지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로 숙소에 오늘 아침엔 제가 7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부산의 지하철 그걸 다 마스터했어요. 지하철 내가 모르는 데 없어요. 그러면 여기지 이제 여기서부터 내가 여기 그 범일역에 딱 가가지고 그 서면에서 바꿔 타가지고 그 문형에 간 내리면 거기가 한양 아파트예요. 숙소입니다. 내가 혼자 갈 수 있어요. 너가 안 데려다 줘도 돼요. 다만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키 넘버만 알면 내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만했으면 자립정신이 있죠. 있어요. 또 갈 때도 서울 갈 때도 부산역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그냥 작별 인사하고 내가 범일에서 타게 되면 그냥 그 1호선이 그냥 부산역까지 갑니다. 그래서 내려서 내가 타고 가면 돼요. 이거 자립정신 아닙니까? 네, 그래요. 그래도 우리 박형주 목사님께서 이제는 다 알아서 하시니까 제가 손 뗍니다. 그게 아니에요. 응?
오늘 아침에 10시가 됐는데 안 오세요. 그 불안하시게 전화. 어디 계십니까? 지금 오시고 계십니까? 불안해가지고. 그렇게 그저 자립했으면 알아서 하세요 하고 내깔겨 두는 게 아니고 근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부산대학에 왔습니다. 아 거긴 왜 가셨습니까? 아 내가 교수하고 그랬으니까 대학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기 왔다가 그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캠퍼스에서 구경하다가 나 이제 갑니다. 그래도 뭐 시작하기 전에 노래도 하고 하니까 제가 이제 가도 늦지 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는데 결국은 좀 늦었어요. 오늘 그리 되지 않습니까? 예. 또 나는 하루 종일 이런 일일 때 금식하고 안 먹고 일을 하는 사람인데 어제 점심 한 끼 대접한다고 그래서 먹었죠. 오늘 또 박영주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아 이분 자립한 사람이고 혼자서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식사도 배고픈 게 알아서 하시지 뭐 이렇게 하고 손 뗍니다. 그게 아니고 점심 식사 하시죠. 그 제가 안 먹는다 그러려다가 어저께는 식사했는데 뭐 이쁜 아무개가 내면은 그거는 오케이 하고 제가 남자가 매력 없는 남자가 가지면 안 갑니까? 또 그러실 것 같아서 갔어요. 가서 또 점심 식사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도 계속해서 제가 거기서 컴퓨터로 뭐 작업도 하고 저도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독일에다 연락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느라고 있는데 제가 또 어디 나가서 어디 다른 데 헤매다가 아침처럼 또 늦어지는가 봐서 그렇게 제게 대해서 계속 배려하시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립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예? 여러분 부모님이면요 자식들에게 독립하라 네가 할 일 네가 알아서 하라 그렇게 해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박형주 목사님 아드님 군복 입은 사진 봤어요. 탁 이러고 있는 아사 뭐 서울 근처 일산 어디서 근무 잘합니다. 독립했어요. 그 네가 거기서 근무 잘해도 좋고 못해도 좋고 쫓겨나도 좋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할 문제다. 그건 난 손 떼겠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마음씨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하시고도 손 안 떼셨어요.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보살피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신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태양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 원칙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자꾸 내가 강조하는 것은 지구에 일어나는 일 이거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다 그겁니다. 태양계 다 해놨으니까 손 뗐다. 난 이제 다른 데 가서 또 창조해야 되니까 바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살으라고 잘 살게 해놨는데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 축복 속에 우리가 산다. 그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 이야기로 오늘 제 4강이 토성의 그 위성인 타이탄을 탐색했다는 얘기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